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번 다 같이 나아만 해보겠습니다. 나아만. 네, 나아만이라고 하는 분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러한 요직에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요직에 있게 된 것은 아람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 그 나라에 공을 세워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를 도와주셔서 나라의 공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시작.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은 실제로 아람 사람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먼저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서 46장 21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하여간 이름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해서 차라리 철수와 영희와 순이가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은데 이렇게 이름은 복잡하지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나아만이 나와요. 이 나아만이 문둥병자는 아니고요 베냐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막내둥이가 베냐민인데 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의 후손들이 나아만의 후손들이 나중에 나아만 족속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1절입니다. 역대상 8장 1절.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라와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데 거기 6절을 보시겠어요?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베냐민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로잡혀간 거예요. 어디로? 마나핫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저기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그 게바 주민의 그 우두머리였던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마나핫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7절 보겠어요. 7절. 곧 누구라고요?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웃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부모의 성이나 부모의 이름이나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 따라서 짓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제임스 1세, 제임스 2세,
무슨 거기에 뭐 루터 주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쭉 따라가거든요. 그것처럼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조상의 이름에서 따가지고 이름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만은 사실 알고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람 나라에 가서 그렇게 높은 고위직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조선 때에 왜구들의 침략을 자꾸 받아서 해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구의 납치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거의 일본 사람 같이 살다가 나중에 임진왜란이나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일본 군대로 이렇게 오는 그런 그 모습처럼 이 나아만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어떤 마을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조그만 여자아이를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를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몸종으로 삼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나쁜 짓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평가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시대로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잡혀간 여자의 인생으로 보면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자기 속에서 썩어가는 나병이 있는 거예요. 한센씨 병이,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을 잡혀간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저 문둥병 다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집에 끌려온 어떤 아이가, 조그만 꼬마아이가 그런 얘기한다고 그거를 금방 믿고 왕한테까지 가서 친서를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그걸 금은보화를 다 싣고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너무 절실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서 이 나아만의 인생에 이 아이가 준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 너네 나라 가서 그렇게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만 만나면 해결받는다고? 그러고선 그 아이의 말을, 그 꽃 조그만 계집아이, 잡혀온 아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왕한테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간 거예요.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문둥병자 고쳐달라고 그런다고 막 옷을 찢어가며 울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람 나라가 나를 침략하기 위해서 별 빌미를 다 잡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사람을 보냈어요. 나아만을 우리 있는 기도원으로 보내시오. 그래갖고 나아만이 그 산속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그 깊은 산까지 들어갔죠. 나아만이 거기까지 그렇게 갈 정도는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줘요. 그러고선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집에 가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아니, 나를 경멸해도 유분수지, 여기까지 왔으면 사람이 그래도 얼굴이라도 내놓고, 그리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문둥병으로 내가 심한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사람이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와서 좀 이렇게 기도라도 해주고 그래야지, 뭐 가서 목욕하고 가라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목욕할 수 있는 강이 더 좋아 이러면서 막 가는 판에 그 말고삐 잡은 종이 나아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수 있는데 뭐 목욕하고 가라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목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나병을 싹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던 그 금은보화와 그 물건을 들고 다시 엘리사한테 찾아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고쳤으니까 그냥 집에 갈 텐데 이 사람은 참 경우가 밝은 분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가서 그걸 보온하려고 찾아갔더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나, 앞으로 우리 집에다가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퍼다가 다 깔아놓고 내가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엘리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떠나는데, 그 엘리사 집에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그 물질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저거 있으면 팔자 고치는데,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나만한테, 아이고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그러는데, 아이 좀 그저 은금 그런 것 좀 놓고 가시라네요. 그랬더니 나만이 그러지 않아도 주고 싶었던 건데, 아이고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오다가 자기 집 옆에다 살짝 감춰놓고 그러고 왔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너 나아만 장군을 만나서 나아만 장군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너한테 그 물건 줄 때 내 마음이 혹시 힘들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걸렸던 그 병이 너에게 옮기게 했다.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즉시 문둥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성경 열왕기하에 나와 있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아만을 써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절단해 보세요. 써주시는 은혜. 그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고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5장 1절을 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군인으로,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혹은 학자로, 스포츠 선수로, 문화인으로, 예술인으로 그렇게 막 달려갈 때 재능을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주변에서 돕고 이끌어줄 때 재수가 좋고 나는 운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써요.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일에 쓰고 믿는 사람은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여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그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도록 써주시고 정치도 인기를 얻도록 써주시고 예술가로서의 자기의 분야에서 탁월해지도록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한번 절단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왕이면요, 손 들고 하면 손 확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손 꽉 붙잡고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정치적인 격동기에 남북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의 이 격랑의 속에서 이 조그만 나라 생각 같아서는 뚝 뛰어가지고 저 호주 옆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배같이 탁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여기에 딱 붙어있을 때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이 뚜렷한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써주세요. 거룩한 일에 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한번 쓰고 버리지 않고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써주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써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써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시를 주는 거예요. 가시.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가시가 저주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아만도 하나님이 써주시지만 모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붙잡고 공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이렇게 훌륭한 병사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던 그에게 나병이 생겼어요. 한센시병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치명적이라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치병으로 썩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찾아와요. 사람들과도 격리되고 자기 스스로도 죽음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가 딱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자기의 힘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힘 있는 왕의 힘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권세가가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찾아와도요, 절실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나만에게 팍 던져준 거예요. 이게 나만 뿐이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아무도 자기들을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뭉쳐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도요, 저 아람 나라에 있는 나아만은 그 나병이 치료받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치료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아만은 치료받았나?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오니까 치료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너희 모든 병이 다 치료받았으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원수라도 그를 돕는 자가 되게 해요. 이 여자아이 조그만 꼬마는 나만은 원수의 원수. 그런 원수가 지금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 쌤통이다. 나를 강제로 잡아다가 이렇게 노예를 삼아? 그러니 너도 그 꼴 당해봐야지. 너 쌤통이야. 아, 요렇게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 있었으면 이 나만한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상처가 있어. 자기 집안을 그렇게 풍비박산 만들고 자기를 잡아다가 사로잡아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가슴 속에서부터 그냥 울컥울컥 올라오고 막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움과 증오가 있을 법한데 이 아이의 마음속엔 그런 미움과 증오는 싹 사라지고요, 그 상처 대신에 도리어 돕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나 상처가 많아요. 어렸을 때 내 부모한테 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어요. 아, 나는요, 세상 살면서 고통이 많아요.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당했어요. 배신당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나는 상처가 많아요. 상처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상처 있는데 여기 맹장 잘라낸 상처가 여기 다.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상처를 내놓고, 그게 아니라 상처가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 도리어 자랑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알고, 아파 본 사람이 아파 본 사람 사정한다고, 상처를 내게 주신 것은 남에게 그걸 가지고 고소함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건 전 세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도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왼수 같은 여자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와서 나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이를 만나는 건 인복이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저와 함께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지만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가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그걸 딱 듣고, 야, 내가 살 길이 열렸구나. 내가 이스라엘만 가면, 하나님의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의 이 난제들이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찾아간 거예요. 왕을 만나요. 이스라엘 왕궁에까지 찾아가요. 산속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막 부화가 나고 막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생각을 바꿔가면서 요단강 가서 목욕도 해요.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절실해지고 절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복 주시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받습니다. 우리 주님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하다 응답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나팔관도 없대는데 애를 갖는 사람이 다 있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이가 무슨 40대 중반 이상 됐는데 아이를 가서 실험관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던 사람이 자연분만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에 과거는 형편없었던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사람 구실하도록 가정이 깨져서 풀뿌리 다 흩어졌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가 되게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을 봐도 그렇잖아요. 걸어갈 때 보면 쩔뚝거리고 사람이 영 다리가 밑에가 꼭 문어발같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데도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닐까? 그건 복 중에 복이에요. 왜? 옛날에 휠체어 탔으니까. 옛날에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가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아픔과 그리고 그 모든 상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아픔을 겪어야 그때 비로소, 이야,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써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나만이요,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그런데 이 엘리사가 안 받겠대요. 안 받겠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고, 누구한테 뭐 사랑을 받으면 그분한테 보은이라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아니 선물을 하겠다는데 안 받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이 나만이 싸가지고 온 그 금은 보화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나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물질 드리려는데 안 받겠대요. 그럼 왜 이거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늘비전께 모든 성도들을 예배자로 부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까? 1절서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혹은 가정에서든 학교에 공부하는 현장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기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지만 나는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야망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겠습니다. 이게 다 구분되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막 요동쳐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난리 나요. 결안 막 요즘 막 결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라면에다 결안 두 개를 넣어서 먹었어요. 결안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오늘 서 있잖아요. 그거 결안이요? 그런 거 하기 전부터 원래 그랬어요. 그 전부터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잘 드시다가 왜 갑자기 안 드십니까? 그렇다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결안뿐이겠어요? 닭도 문제겠지. 닭뿐이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다 오염천지인데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안 먹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거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해받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껏 먹어요. 뭐 닭이 무슨 뭐 조류독감으로 힘들다 그러면 감기 걸린 닭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먹어요. 요즘 결안이 문제가 된다 그럼 일부러 결안을 사서 먹어요. 그래야 나라에 농사 짓는 사람들도 먹고 살 것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요즘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김정은이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가 무슨 미국만큼 크다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옆에는 일본이 붙어 있고 중국 붙어 있고 러시아 붙어 있고 옆 멀리는 또 미국 붙어 있고 이거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운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 나라 지키는 분들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 비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잘하게 해주시고 나는 내일에 전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쟁 날까 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건 기도하지 않는 나를 걱정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아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구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지경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역사적인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시작해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써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어깨를 딱 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요동쳐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전도의 삶을 살면 되는 건데 너무 주눅들 거 없어요. 한번 어깨 다 펴세요. 이렇게 자 한번 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한번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다 책임져줘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래 얼마나 당당합니까? 어깨 딱 펴고 나 말이야 나 오영택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영택이 그러면 참 이름이 촌스럽지만 오영택이 그러면 괜찮아 보여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어깨 딱 펴고 나 암개야 시작 나 오영택이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엄청 많은데 내가 고집부리는 거예요. 나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줘야만 이 사람 사랑구실 할 것 같은데 성이 왁 나가지고 야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목욕하라고 우리 동네 더 좋은 그 강이 있어야 이러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꿨더니 하나님이 써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틈탈만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나 같은 걸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또 만나 들었다 그러겠지요. 제가요 5년 동안 만나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딱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꼭 저 책이야만 돼. 얼마나 더 좋은 책이 많고 우리가 읽을 거리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거 만나야 저거 내용도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서부터 들어라 이렇게 들리질 않아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냐면 목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말을 할 때 저걸 사람의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으면 엘리사가 한 얘기를 목욕하고 가세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화딱지 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게 목욕이나 하러 여기까지 왔어 이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요단강에 내려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훌렁훌렁 벗어댕기는 거, 문둥병자가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골마 터진 자기 몸 보이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다 벗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 하루에 20분만 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너의 인생을 말씀이 이끌어가게 만들어봐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딱 하면 교회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전에는 모이면은 정치 얘기하고 모이면 일기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말씀 얘기로 바뀌어요. 우리의 주제가 달라져요.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요. 사람들의 만남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도 이런 걸 다 들고 오는 거예요. 한 다음 주쯤이나 9월달쯤 되면 이 만나를 가지고 왔는지 주일 예배 시간에 먼저 꺼내서 한번 흔들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때 설교를 적는 게 여기 딱 있거든요. 가정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는 걸 사람의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걸 통하여 내 운명을 바꿔주신다고?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께 20분을 투자하자. 목욕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썩은 몸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붙잡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툭툭툭 튀어나와서 이젠 간증이 꼬리를 물기 시작할 거거든요. 여러분 벌써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이 밴드에 올리는 글을 보세요. 벌써 변하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어요. 마치 수면을 하나님의 신이 싹 운행하듯이 어둡고 공허하고 무질서했던 그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문둥병으로 썩어가던 그 몸을 요단강에 딱 담그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꿈들이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그것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됐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거예요. 헌금하겠다고 왔던 사람 돌아가니까 그거 쫓아가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미처 챙겼어요. 이것만 도둑이 아니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11조도 그럴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됐든 이것 때문에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엎어진 사람, 실수한 사람, 죄지었던 사람 너 쓸데없어 하고 탁 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남이 죄를 짓잖아요. 그거 정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할 거예요. 다윗도 회개했더니 써주시잖아요. 이 게하시도 어떻게 쓰임받는가 한번 여러분 열왕기하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누구와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보십시오, 이 열왕기하 8장에 왕이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엘리사 선생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간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5장에는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8장에 갔더니 그 게하시가 왕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게하시가 문둥병자라면 사람도 만나지를 못하고 왕 앞에는 더더욱이나 못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게하시가 병든 것, 저주받은 것을 그대로 평생 너는 문둥병자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이 게하시가 하나님께 통회자복하고 돌아서니 하나님의 사람이 게하시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고 끝나는 자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실수하고 세상 살다가 범죄했어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쳐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셔. 다시 저는 여러분들이 실직했어도 다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가정이 깨졌어도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으로 이제는 소망이 없다 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써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한 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어요.